예, 이 영상에서는 시그윈이라고 하는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시그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일단은 윈도우를 쓰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윈도우가 아닌 다른 시스템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제어할 때 보통 우리가 이 그래픽컬한 환경, 이를테면 아이콘, 또 마우스 포인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래픽컬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휴지통도 그래픽적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컴퓨터를 제어할 때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파이들을 보고 싶다면 dir 나누기 w 이렇게 하면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C 드라이브에 유저 밑에 egoing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들을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제어했는데요. 뭐 지금도 이제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제어하죠. 자, 그런데 이 윈도우와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들, 이를테면 리눅스, 유닉스, 그리고 애플사의 OS X 같은 그런 시스템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컴퓨터를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들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윈도우와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윈도우에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들을 보고 싶을 때는 dir 나누기 w 그냥 dir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리눅스의 화면입니다. 자, 리눅스에서는 dir이 아니라 자, dir이 아니라 ls, 즉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 있는 것들이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들의 목록인 거죠. 그리고 리눅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맥을 쓴다고 해도 거기서도 ls라고 하면 똑같이 파일 목록들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윈도우나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나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방법이 윈도우만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만 자기만의 명령어 체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운영체제, 이를테면 유닉스, 리눅스 또는 OS X과 같은 운영체제에서 컴퓨터를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윈도우에서도 똑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를테면 자, 여기서 dir이라고 하면 파일 목록을 볼수 있는데 ls라고 하면 에러가 뜨는 거예요. 왜냐? 윈도우에서는 저런 명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에서도 윈도우가 아닌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아주 보편적인 명령어인 ls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할때 설치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그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그윈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 윈도우가 아닌 우리가 소위 유닉스 라이크, 즉 유닉스 계열의 명령어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선 다루진 않고요. 시그윈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구동되는 모습, 요 정도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시그윈의 홈페이지로 가시고요. 자, 시그윈의 홈페이지로 가셔서 여기서 인스톨 시그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 자신의 운영체제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셔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든지 위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자신의 컴퓨터의 그 윈도우 버전을 모르신다면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여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넥 PC에서 속성 그리고 이 화면에 보면
그 컴퓨터가 64비트 운영체제라고 하면 64비트입니다. 32비트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32비트인 거예요. 거기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64비트였으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up x86-64.exe 파일을 다운받았고요. 요것을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다음, 그리고 install from internet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디렉토리는 뭐 저는 그냥 기본 디렉토리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시그윈을 설치하면 이 시그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요밖에 없네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서버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 서버를 지정하는 이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러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카이스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카이스트에서 고맙게도 우리를 위해서 미러링을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카이스트. 자, 저도 한참 찾았어요. 제일 끝에서 끝에가 kr로 끝나는 거 찾아보시면 ftp-kist-ac.kr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시그윈 셋업에 그 select packages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건데요. 즉,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여러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이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포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에 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에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여기 skip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본 설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설치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skip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의 버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bin 밑에 체크가 되는데 그 얘기는 이것이 이제 설치가 될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누르면 이제 skip 설치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걸 설치하고 싶다, 요걸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저는 디폴트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멀티 테일. 자, 멀티 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다면 서치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이 멀티 테일이란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가 쭉 나오는데요. 카테고리는 여러 개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설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요 bin 밑에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다시 클릭하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고 체크하면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뷰에서 클릭하시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설치가 됐건 설치가 안 됐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 이 pending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이 절차를 수행하면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 설치될 프로그램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업투데이트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 버전이 오래된 것들이 나오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not installed는 설치가 안 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첫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택한 프로그램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운받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의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고요. 카이스트에서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고요. 여기서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윈 64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뜰 겁니다. 자, 시그윈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지금 이것은 윈도우인데 윈도우에서 마치 리눅스나 유닉스나 그 OS 10인 것처럼 ls라고 이렇게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윈도우가 아닌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한 패키지, 그걸 이제 더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패키지를 제거하거나 이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조금 세련된 방법은 아니에요. 제 느낌상 특별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지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setup 파일 있죠? 자, 그 파일을 다시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디렉토리 위치 바꾸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빔이라고 해서 자, 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하면 이렇게 설치가 금방 끝나죠? 왜냐하면 기존의 걸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프로그램만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설치 과정이 끝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방금 설치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그 새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귀찮습니다. 예,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닉스 계열을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패키지 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즉 패키지는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들을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들을 편하게 설치하고 제거하고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명령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apt-sig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서 제가 요것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일단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도 여기 있는 요 명령을 자, 이 주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또는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pt-sig라고 검색해서 요 프로그램의 그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프로그램의 홈페이지가 이동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Quick Start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copy and paste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자, 저는 copy해서 sigwin 안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할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paste를 하셔야 돼요. Ctrl V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두 줄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apt-sig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제가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디터 중에
나노라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자, 그걸 만약에 설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pt-sig install nano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나노를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부터 저는 나노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는 Ctrl-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나노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싶다. 그럼 apt-sig remove nano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아주 간편하게 삭제할 수 있죠. 예, 필요한 프로그램을 뭐 sigin setup 프로그램을 설치해가 다시 실행해갖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방법이 아니라 명령어로 설치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자, 이런 방법들을 apt-sig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을 하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시그윈의 그 체계가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지금 C드라이브에 있는데 뭐 D드라이브로 가고 싶다, 뭐 C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그윈에서 하면 되냐면 CD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시그드라이브라고 하는 특수한 이름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C드라이브로 가고 싶으면 C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C드라이브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C드라이브. 만약에 D드라이브로 가고 싶다. 그러면 CD, SIGWIN, SIGDRIVE, D.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아이고, DIR이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D드라이브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드라이브로 바꿀 때는 그 윈도우와 같은 드라이브 시스템이 이 유닉스 계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 명령인 cd에 sigdrive라고 하는 특수한 디렉토리 뒤에 디렉토리의 이름, cdrive면 c, ddrive면 d, edrive면 e를 붙여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sigwin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sigwin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나머지 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에 이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시면 자동으로 윈도우를 제어하는 방법도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